어제 사방에 11반 했고 오늘 12반 했고 오늘 여러분도 할 차례인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걸만 드립니다. 자, 책꽂이를 만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면 그리는 방법도 알 거야. 이거는 그냥 내가 실물로 보이는 거 맞지? 맞죠? 이거는 뭐예요? 삼각법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를 앞에서 바라봤을 때,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봤을 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한테 그려봤습니다. 자, 사이즈는, 자,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리미터야 500. 이거는 200에 200. 그럼 답이 나왔지? 호, 높이 나왔지? 그리고 이 가나 부재는 6cm. 비스듬하게 자른 거는 위에 12cm.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재단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먼저 500에 200 뭐예요? 밑에 18이죠. 2번은 양. 이걸 옆에 엎드리 보면은 아, 이게 일본말로 가와 그 뭐 아무튼 하는데 그냥 사이드판이라고 옆판이랄게요. 옆판 총 몇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이는 거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생님이 혹 200을 대는 1m20 되는 걸 잘랐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아요. 끝에가. 잘 봐. 1200이면 500, 200, 200, 200. 뭐가 남아? 약 10cm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책 꽂고, 여기는 뭐, 사진 것도 올리실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이렇게 1인당 이렇게 결이 되는 거 1m20 1m20을 다 펴줄 겁니다. 그러면 2인 1조가 되어서 50cm 먼저 자르고 다시 또 20cm 자르고 20cm 자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을 어떻게 하냐? 치수도 볼 거고요. 모형도 볼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손톱으로 자를 거예요. 손톱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작품을 할 때 보면 다 얘기했습니다. 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아빠네 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여기 봐봐. 여기에 홈 따는 거는 똑같이 톱으로 약 1cm 간격을 계속해서 또 끌어 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피스를 받고 남은 못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왜? 뒤에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양옆에는. 다 해서 사포치고 할 겁니다. 질문. 오늘 하루 작업은 여러분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다 잘라주면 모서리까지 하고 끌로 하는 것까지 해서 조립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 오늘은 재단을 해놓고 마름질, 즉 홈만 따는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친구 작아 이러고 너 이리 와봐요. 여러분들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들 위험해요. 얼굴 안 나오게 해라. 이런 끈 같은 거 정말 조심해라. 남은 치고 날겠지. 그리고 작업도 있고 넥타이는 아예 안 떨어지지 않은 것든지. 자,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이를 주겠습니다. 2인 1조로 조를 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